지금 아까 쓰신 마스크팩을 네. 저는 처음에 개발할 때 네. 마스크팩으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. 그걸. 그럼 뭘로 개발하신 거예요? 전 상처 치료용으로 개발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여행할 때 보니까 외국 친구들은 우리나라는 모모 밴드를 바르잖아요. 네. 붙이잖아요. 외국에는 밴드는 원달러 샵에 파는 원달러 샵 가면요. 1달러 샵 가면 이만큼 줘요. 그 데일 밴드 같은 거 갖다가요. 대부분 다 집에 그 스미스 앤 넵슈사의 뭐 시각해요.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그 메디폼 이런 걸 쓰더라고요. 3불, 4불짜리를.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야, 이거 IT입니다. 제가 전공했던 거고 하이돌기를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자고 하고 지제품을 만든 거예요, 처음에.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허가 받는데 경비가 한 2, 3억, 5억까지 들겠더라고요. 허가 받는데. 이게 의약예품이거든요. 그리고 제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.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아마 그 영화 좋아하시죠? 인디아나 존스 영화. 그 영화 보시면 해리스 포드가 그 보물 지도로 찾습니다. 그죠? 그걸 찾아가지고 보물 장소 찾아요. 찾는데 찾고 나서 가져가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? 함정이 있어요. 네. 저는 1편에서는 아, 이해가 됐어요. 근데 보면 막 본인 하려고 그러다가 다 잊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살아나와서 옆에 있던 친구가 보석을 다 꺼냅니다. 그죠? 근데 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2편부터는 아니, 보물 지도 찾았으면 위치만 파하고 다시 와가지고 투자가를 모집해서 가면 돼요. 땡크 가지고. 그러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. 근데 2편, 3편, 4편까지 다 본인이 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이제 마스크픽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상처 치료용을 했어요. 그러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? 5억 들고 시간도 걸리고 임상화합하고 시간도 걸리고. 그러니까 제가 이거 했으면 전 망했을 거예요. 근데 역발상이라는 말을 제가 썼거든요. 사고를 전환시키니까 아까 제가 호주 때 호주 배낭여행 할 때 얼굴 마스크팩 그죠? 시원했던 이상한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. 예. 그 사고를 전환을 했어요. 화장품은요 진입 장벽이 하나도 없습니다. 화장품 공장에서 만들면 돼요. 너무 좋지 않습니까? 그때 새는 쓰는 이유가 역발상이었거든요. 그 역발상이 이쁜 여자 쓸 돈이 없으니까 그 싼 분을 쓰려고 보니까 할머니 모델을 쓴 거예요. 그때 쓰는 영어가 In my day, I wish we had라고 내가 젊었을 때 이 제품 알았으면 나이 들지 않았을 건데 이런 역발상을 했어요. 그걸 보고 바이어가 저한테 온 거거든요. 정말 되게 좋은 역발상 아닙니까? Made in Korea예요. 예사 어디야? 제니기네? 그러고 한국 납품하게 된 거예요. 네. 납품을. 아, 미국 먼저 가고 한국 그렇죠. 이게 역발상인 거죠. 그러니까 두 번 역발상을 했는 게 세 번이 총 합치면 첫 번째 마스크로 전환시켰던 역발상, 네. 하나는 미국 시장 개척해서 한국 오는 역발상, 네. 그리고 못했을 때 할머니 보냈던 역발상. 예, 이게 이제 네. 세 개가 절묘하게 잘 맞았던 거예요.